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온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. 오늘 비가 오는데요, 여기는.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지 모르겠네요. 자,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장소를 알아맞히는 이 게임을 해보겠습니다. 767명이 도전했네요. 예, 도전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하고요. 자, 시작해볼까요? 1라운드부터. 자, 어디가 나올까요? 오호라, 오호라. 야, 어딜까요? 산장 같은 게 있는데요, 그렇죠?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고 있네요. 예. 영국은 아니라는 뜻입니다. 최소한. 아, 캐나다처럼도 보이고요, 미국처럼도 보이는데, 도로가 깨끗하네요. 아직까지는 단서가 너무 없습니다. 또 혹시 모르죠? 유럽일 수도 있습니다. 예. 스파 여기 뭐가 나와 있네요. 우편번호 같은데요. 저런 거 보면 미국인 것 같기도 하고. 좀더 가봅시다. 아, 뭔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. 어우, 지금 단풍이 너무 아름답네요. 아, 저기 뭐가 있습니다. 간판이 있다. 아싸. 이게 저런 걸 이제 바탕으로 추측을 해야 되죠. 블루스카이? 누가 우리의 푸른 하늘을 훔쳤는가? 여기도 미세먼지가 심각한 지역인가? 코스나스키 로드? 코스나스키가 뭐지? 약간 인디언인 것 같기도 하고요. 아이고, 우리 멍멍이들 짖기 시작했네. 캐나다네요. 캐나다. 캐나다 동부 지방인 것 같고, 코스나스키 로드? 라는 거 보니까 조금 이국적인데? 어디 줄까요? 퀘벡주일까? 프랑스어 쓰는 것 같진 않은데요, 보니까. 약간 동부 쪽인 것 같아요. 캐나다에서도 조금 동부 쪽인 것 같고. 캐비넷숍. 울창한 거 보니까 이쪽 온타리오주나 퀘벡 주쯤이 되지 않을까. 더 동쪽이었네요, 그죠? 더 동쪽이었습니다. 더 동쪽 남쪽 오타와 옆에, 그죠? 기억나요? 알곤킨 주립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. 예. 토론토는 역시 남쪽에 있구나. 그다음에 몬트리올 여기 있고 오타와 여기, 퀘벡 여기. 이게 좀 외워놔야 되겠습니다. 예. 너무 저쪽으로 했네. 자, 이게 넓은 땅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. 예. 다음, 전혀 모르겠습니다. 예. 굉장히 험악한 곳이네요. 예. 이런 데가 제일 어려워요. 남미인 것 같기도 하고, 남아프리카 공화국인 것 같기도 하고, 그러네요. 예. 미국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여기, 저기, 무슨 간판이 있으니까 한번 적어볼까요? 여러분, 이게 그러면 파인 크리크라고 돼 있고, 와일드라이프 히스토리, 네이처, 헬 유산, 뭐 이런 게 있는 거 보니까, 근데 여러분 이게 왼쪽으로 가는 길에 이게 간판이 보이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왼쪽 길. 그렇다면 호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. 호주일 가능성이 있어요. 영국령에, 그쵸? 오스트레일리아, 그죠? 오스트레일리아 같습니다. 이 땅을 보니까 건조하고 이런 뭐 조금 붉은색이 도는 이런 거 예전에 호주였던 느낌이 있어서. 파인 크리크 히스토릭 타운이라는 게 있네. 다윈이라는 게 아마 거기 있을 거예요. 오세아니아인데 이게 잠깐만, 다윈이 북서 쪽인가? 여기네, 여기. A1 도로네요, 그죠? 여기 파인 크릭이라는 게 있군요, 그죠? 여기네요. 아, 이렇게 운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, 그죠? 여기다. 아, 1km 4,996점. 이거 제 생애에서 가장 잘 받은 점수인 것 같네요. 와.
파인 크리크 이렇게 쓰죠. 기분 좋네요. 예, 이럴 때 가끔 있습니다. 예. 여기는 어딜까요? 3라운드 여기는 오. 제가 다윈이 북쪽에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호주는 조금 빨리 맞췄죠. 여기 뭐라고 써 있네요, 그죠? 봉거스 오토 뉴 미국 같은데요, 그쵸? 미국의 좀 남부? 중부? 우리 어머니가 지금 밥 주고 있나 봅니다. 저기, 몽금이가 동금이란 강아지인데, 저도 조금 이따 놀아줘야 되겠습니다. 자, 에어포트가 있었죠? 자, 거기서 에어포트 이름이 뭐였지? 에어로노츠. 이거 비행장인 것 같은데요? 어디야? 스피딩 파인즈 더블드 팬 워커스 프레젠트 에어로노틱스? 무슨 뜻이지? 아, 미국인데 어딜까 모르겠네요. 네브라스카 같은데, 네브라스카 캔자스 이런데 일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, 미국은 어려워요. 넓어서, 워낙 넓어서. 주 이름이 딱 간판에 나와 있지 않은 이상. 뭐라고 써 있나? 45마일. 이거 미국이 확실합니다. 이거 마일 표시 있죠? 마일 표시. 이게 킬로미터가 아니라 마일 표시 쓰는 데는 저 미국밖에 없으니까, 그죠? 사우스일 수도 있는데. 아퀴라스 교회가 있네. 아, 근데 이런 거 보면, 뭔가 일리노이주일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 소 먹이 같은 게 있으니까. 근데 너무 침엽수 같은 것도 없고 하니까 일리노이주보단 좀 아래쪽인 것 같고요. 그러면 사우스 다코타나 네브라스카인 것 같은데, 이 정도쯤에 찍어보겠습니다. 어디였습니까? 네브라스카 맞죠? 네브라스카네요. 네, 야, 여러분 이게 한 주인데도 262km나 차이나요. 링컨 위쪽이구나. 자, 다음 4라운드입니다. 와, 여기 예쁘다. 이거 뭐야 이거? 오, 꽃이 꽃 보세요. 어우, 어디야? 어디야? 지금 유럽인 것 같은데. 아직 뭔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집이 있는데, 길이 좁은 거 보니까 북유럽인가? 북유럽 같진 않고요. 식생을 보니까 일단 좀 그거 나올 때까지 가봅시다. 야, 좀 약간 되게 어우, 푸른 그냥 초록색이 아주 선명한데요. 여기 나왔다. 여기 있다. 한판 있다. 비에른 쿨렌. 약간 이거 스웨덴인 것 같습니다. 스웨덴인 것 같은데 스웨덴의 남쪽인 것 같아요. 스웨덴에 찾아봅시다. 그냥 여기서 비에른 쿨렌. 스웨덴의 남쪽인데 쇼핑 비에른 말메 같진 않고 여기까지는 아니고 예테보리. 뭐라고 읽는지도 모르겠다, 그죠? 베르스비크 아니었죠? 뭐였지? 뭐였지? 비 뭐였는데? 비 오로스 벨리그레트 예테보리 알링소스 할스베리 카르티네 홀룸 예르케스 이쪽까지는 아닌 것 같고 베스트스 웁살라 대학교. 웁살라 어디야? 스톡홀름 이쪽이네. 웰스튼? 웰른스트? 웰른슈트? 뷰에른? 뷰에른?
진짜 50초 남았네. 와, 되게 크다, 스웨덴도. 그죠? 와, 이렇게 큰 나라야? 어우, 모르겠네요. 그죠? 이거만 봐서. 이거만 봐서 모르겠고, 스웨덴인데 보니까 식생이 보시면 이렇게 침엽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좀 남쪽으로. 또 너무 남쪽으로 하면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할까요? 아, 남쪽인, 맞아, 남쪽이었네. 와, 좀더 남쪽으로 과감하게 할걸 그랬네. 어디야, 여기가? 린쉐핑. 와, 여러분, 이 호수 보세요. 와, 진짜. 엄청나다. 아, 이런 거다안 마르나? 와. 골프클럽도 있네, 여기에. 예. 423km는 떨어져 있네요. 자,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. 5라운드. 15,000점 넘었네, 벌써. 예. 남미인 것 같은데요? 이게 뭐야, 파래? 이거 어디야? 울트라 가즈. 여기 야자수 같은 게 있네요. 오, 이렇게 동네가 좀 무서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? 이게 좀 울트라 가스가 뭐야? 울트라 가스 에코메네시아. 브라질인가? 브라질이면 맞추기는 글렀습니다. 무리요. 철자를 보면 포르투갈어에 가까운 것 같은데, 브라질인 것 같은데요?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으니까, 브라질이. 진짜 낙후돼 있다. 야, 진짜 이거 뭐. 이렇게 낙후돼 있냐, 그죠? 어우, 색깔 봐, 이거. 흉하다, 흉해. 천주교인 것 같고, 어? 아, 여기 뭐가 있는데? 포르투갈인가 이게? 까르모. 아, 에콰도르나 그 저기 뭐지, 콜롬비아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. 아코다미 뭐야? 라디오 소리 사리소 아코다미. 이런 데는 멋있다. 좀. 와, 브라질인 것 같아요. 25초밖에 안 남았다. 빨리 브라질에 해안 쪽인 것 같고. 뭐 이런 데로 찍어 봅시다. 아이고, 아니네. 야, 브라질인 맞는데, 브라질인데 이렇게 차이 나요. 이렇게 같은 브라질인데. 와. 2,000km, 2,245km나 차이 나요. 야, 우리나라 서울 부산의 몇 배야? 그래서 오늘 몇점 받았냐면 6,947점 받았습니다. 예, 그래서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. 15,000점 넘으면 만족하니까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